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전제.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사회는 개인들의 행위와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사회는 말이죠. 개인들의 행위 그리고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라고 봅니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앞서 들었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라고 하는 것, 도시사회를 성립하게 하는 그 사회는 개인들의 그 시민적 무관심, 무시가 아닌 그런 무관심,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도시사회를 만들어 간다 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의 행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것을 연구하면 되겠습니까? 연구 대상이 뭐겠어요? 연구 대상은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일상적인 현상. 여러분 이 내용은 다 써주셔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요. 개인의 행위, 상호작용의 결과, 사회.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사회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것에 의해 나타난 일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미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 구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호작용, 일상적인 그런 현상들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미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일상적인 현상 그런 것들을 이런 조금 유식한 말로 이렇게 씁니다. 주관적인 생활세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하는 그런 생활세계, 그것들 굉장히 주관적인 생활세계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면대면의 상호작용. 헬스클럽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일상적인 현상, 상호주관적인 어떤 생활세계의 면대면 얼굴을 맞대는 그런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됩니다.